대단한 새끼. 회사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기를 인원수만큼 시키면 쟁반국수를 한 접시 주는 식당입니다. 친구랑 둘이서 고기 2인분을 시켜 먹었는데요. 쟁반국수 받아서 먹은 다음에 고기가 모자라서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전 따졌습니다. 사장님, 아니 쟁반국수 왜안 줘요? 아휴, 그 테이블당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기 안 먹고 나갈 테니까 2인분만 계산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아, 사장님,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밥 먹으러 왔다고 테이블 세팅해 주시죠. 2인분 주세요. 새 테이블에 앉아서 새 상차림이랑 새 숯불, 새 고기, 새 국수를 받았습니다. 먹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사장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제돈 내고 밥 먹는데 눈치 주는 게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갈것 같긴 한데, 제가 진상인가요? 사장님이 이상한 건가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 같아요. 저런 병신 머저리 같은 새끼. 어? 고깃집 가가지고 처음에 서비스로 주는 대하 한두 마리, 혹은 소시지, 혹은 가래떡, 혹은 버섯들. 매번 주문할 때마다 그것도 최후줄이? 무식하고 개념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쓰레기 같은 자식아? 라는 시선이 있을 테고, 다른 시선 하나는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네. 2인분 처음에 추가해서 그랬으면은, 어?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2인분 또 추가하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분들은 장사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진상 레이더 같은 게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오래 장사하신 분들은 진상 레이더가 있어서 사람을 쓱 보고 톤이나 표정이나 행동 같은 제스처 같은 걸 봐도 알수 있대요. 들은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우신 분은 표정이 굳어가는 손님의 표정을 보면서, 아, 예. 아이, 한번더 해드릴게요. 아, 근데 다음에 안 돼요. 다른 분들도 이게 좀 하면은 저희도 좀 힘들어서. 아, 미안합니다. 예, 이제 드릴게요. 네. 아, 다음부터 안 돼요. 예.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거란 말이죠. 눈딱 감고 한번 맞춰주는 게 마음 그래서 편하지 않을까. 사장님들이 꾸트림한테 잘해주는 네. 거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까. 자영업자분들 참 힘드시죠? 예. 배달시키고 그랬는데 어떤 개 미친년이 갑자기 뭐돈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예? 리뷰 엉망진창으로 쓰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있지 않나. 진짜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미친년은 고시원에서 10인분어치, 예? 필라프, 리조또, 피자, 빠네, 해산물, 불밥 이런 거 시켜갖고 별점 한개 남기고. 소고기 필라프, 고기 싼 건가요? 쉬림프 프로 제리조또, 쉬림프로 제리조또, 새우 똥안 뗐나요? 목살 불밥, 밥만 먹어야 되나요?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 토마토만 잘 먹었습니다. 빠네, 빵 안에 넣어 먹을 게 없네요. 청포도 에이드 쏟으셨네요. 고의로 음식 걸레만 나네요. 총평. 10년 동안 매장 운영하면서 고객님들의 의견과 리뷰를 존중해 왔습니다. 이 리뷰는 정말 넘어갈 수가 없네요. 쉬림프 띠고 로제 띠고 리조또 새끼야. 일요일 8시 40분까지 배달 예약을 해주셔서 대행시키면 늦을까봐 직접 갔던 집입니다.
고시원인데 여자분 혼자서 10인분 정도 시키셔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받으러 나오실 때도 10분... 아, 잠깐만. 받으러 나오실 때도 이 이후 얘기는 안 나오네. 에. 여자분 혼자 10분 정도 시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에. 뭐야? 가게랑 좀 악연이 있었나 보죠? 10인분을 시켰을 때. 예. 뒷얘기는 없는데. 이게 뒷얘기 혹시 찾아볼 수 있나? 찾아드릴게요. 가게에 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게 지금 리뷰 하나하나 남겨놓은 거 보니까. 조질라고? 10인분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지? 나오실 때도 다 잘려 있거든요. 다 잘려 있지. 네. 이뿐만 아니라 근데 또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 배달하는 분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리고 항상 5점을 드렸었는데, 내가 주소 잘못 적은 건 내 잘못이지만 문자 오자마자 연락됐으면 근처였을 텐데 5,000원 달라네요. 먼 데는 부탁도 안 하죠. 5,000원이면 라면을 사도 5봉을 샀겠습니다. 여기 안 시킬게요. 안 시킬라고요? 단골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가게며 집이며 항상 여기서 시키는데, 제가 주소 잘못 적은 건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5,000원 달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무식한 년이죠? 배달기사분들도 그 배달 대행업체들도 다 돈 받고, 거리에 비해서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사장님 아침 새벽에 시켰는데 자전거 이상한 거 고물 같은 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밥맛 떨어지게. 웃음네요. 자전거 타고 가서 밥맛 떨어졌어요? 람보르기니 타고 배달 한번 가드릴까요? 그럼 밥맛이 좋아질까요? 고된 야근이 끝나는 시간 유일한 낙인 야식 치맥을 위해서 요기요를 뒤지고 있는 도중에 내내 치킨 신메뉴를 발견했대요. 오뚜기 진 비빔면이랑 콜라보인데 3,000원 할인 행사까지 한다고. 치킨 먹고 리뷰감도 되고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포장 주문을 했대요. 약간 괴식 아닌가요? 찐 비빔치킨? 비빔면... 비빔면 소스가 들어... 집에 오면서 픽업을 해봤다. 정가는 2만 900원, 할인 먹여서 17,900원. 프로모션이라 진 비빔면 한 봉지 껴준다. 내내 치킨 특유의 박스 구성. 치킨 위에 생 양파링이랑 양파랑 깻잎이 올라가 있는 모습. 치킨이 아니라 뭔가 기묘하다. 야채 튀김 향 같은 게 나더니 이래서였나 봄. 한입. 엥? 시다. 셔. 어레인지한 양념 맛이 아니라 진 비빔면 양념 맛을 그대로 갖다 쓴 느낌. 그러니까 양념장 그대로 넣었다. 식초 많이 넣은 회무침 양념에 버린 무 맛이다. 치킨 버무린 맛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치킨입니까? 콜라보도 좋은데 대체 이게 뭔가요? 날씨 더워서 양념장 쉰 줄 알았습니다. 내내 치킨에서 실패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래도 이분은 리뷰를 족같이 남기진 않았네. 예. 우리가 찾던 자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다 모아놨네. 여긴 또 뭐예요? 여긴 사장이 문제 같은데요? 제발 부탁. 맛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페이스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지 않은 사람, 성격 급한 사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 세 분 이상 오신 분들은 정중사항하십니다. 약간 그 예전에 백종원 아저씨 그 골목식당에 나왔던 그 뭐였지? 밀폐유납에 만드는데 시간 졸라 오래 걸렸던 그 여사장님들 생각나네. 예. 음식 나오는데 막 50분 걸려버리고 막 약간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예. 맛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페이스대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노사이드 통대라 그런가? 어떻게 불친절함이 이렇게까지 포장되지? 방큰마루님 감사합니다. 요코노미야끼 같은 인스턴트 같은 음식을 대체 무슨 장인 정신을 운운하면서 만드시는지.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던 레스토랑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친절하던데 이해가 개인적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예, 불친절했다. 맛없다. 맛이 더럽게 없다. 이 돈 주고 먹을 바엔 좀 아꼈다가 일본 여행을 가겠어. 성격 파탄자 일본인이 하는 가게임. 조선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님한테 폭언하는 혐한 식당이 한국에서 아직도요. 뭐야 이거. 글로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시비 걸렸군요.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뭐 여자 사장 와갖고 설명해줬다. 시키는 방법 좀 처음 와서 그런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남자는 표정이 계속 안 좋았대. 주문하고 나서 옆 의자에 목도리 벗어놨더니 남자 사장이 보고 치워달라고 웃으면서 아니 좀 두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혼자서 두 자리 차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네 가게는 자기네 룰이 있으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가게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속으로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먹으러 온 거라 아 알겠습니다 하고 목도리 옆에 걸고 그냥 먹고 가겠다고 했죠. 중간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잠깐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더니 지금 사진 찍은 거냐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조선인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마네 하는 겁니다. 다 먹진 않았지만 돈 집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후기 검색해보니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홍대에서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끼 먹을 예정인 분들은 혹시 그 가게가 아닌지 검색해보고 꼭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2인분의 생맥한잔 해서 14,000원, 아 약 4만원 돈이 나왔는데 기분만 더러워지고 왔다고. 노사이드는 한국형 가게들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영업... 진짠가 보다. 영업 마인드입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 가게에 있는 규칙이 이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아주 불편할 수 있어요. 저희 가게 시스템이 잘 아시는 분과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시면 저희 가게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예습하고 오세요. 저희 가게 시스템이나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입점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야박한 주인. 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장 마인드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주접떨고 있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이거 뭐 약간 좀 그렇네요. 근데 목도리 썰은 진짜 얼탱이가 너무 없네요. 손님이 자기밖에 없었는데 옆에 테이블에다 목도리 좀 올려놨다고 씨발 그거 갖다가 무슨
아니 뭐 양말 올려놨어, 빤스 쪼가리를 올려놨어, 뭘 했어? 너무하시네요, 사장님. 나름 단골이에요. 조언 드릴게요. 이 식당 이용법 절대 친절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한 것보다 100배 퉁명스러우니까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십시오. 불편하면 절대 안 와야 돼요. 저희 맛에선 너무 맛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더럽고 치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 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두 개여서 그럴 거예요. 들어가 주인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대기하세요. 아무 자리나 앉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 앉으라고 집어줄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기요, 혹은 주문할게요 하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문은 1인 1 오코노미야끼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주시고요 라고 하면 기본은 없다며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주시고요, 토핑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코노미야끼에 파 토핑만 추가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추천이었고요. 음료까지 한 번에 주문할 것, 음료까지 한 번에 주문하셔야 돼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추가 주문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마요네즈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순대집 가가지고 전라도식으로 먹던 분들 초장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가 봐요. 오코노미야끼한테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가게인가 봐요. 약간 맞죠? 그 정도? 예. 비유가 맞죠? 예. 네, 그리고 화장실은 안쪽에 있습니다. 주인이 말 걸기 전까지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말 걸지 마세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집 굉장히 악명 높죠? 긴장하고 갔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기다림도 사장님 불친절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가게 들어간 순간부터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한창 손님이 붐빌 저녁시간이지만 손님도 거의 없고 자리도 많길래 들어가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장은 인사도 없었어요. 한참 있다 퉁명스럽게 손짓으로 의자만 가리키더라고요. 앉았죠.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장사할 마음이 있긴 한건지 메뉴 시키고 요리하는 걸 지켜보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가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골 때리네 이 가게. 코트 방송 8년차인데 얘 방송 보면 인간이 너무 혐오스러워진다. 그냥 다 죽어라. 지팔 원숭이 조방매방구 코딱지 섞이더라. 이거는 근데 약간 노이즈 마케팅 같은데? 맞죠? 네. 이런 비행신. 그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닐까? 아 진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네. 유튜브에서 분명히 유명해졌어도 충분히 유명해졌을 법한 곳인데 여기 나중에 가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절대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안 올라온 거겠네요. 그죠? 예. 네. 촬영이 안 되니까. 존나 궁금하네. 폐업했어요? 폐업 안 했어요?
네이버에 떠요? 근데 이 노사이드라는 이 가게는 애초에 뭐 남들의 평가 같은 거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집 같아요. 어?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글들이 좀 있네요. 긴장 많이 했는데 후기 보고 하지 말라는 행동만 안 하면 진짜 전혀 불친절하다고 못 느끼겠다고. 그냥 성격이 조용하신 분 같은데 비방 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창찌개랑 오코노미야키 하이볼 먹었는데 셋 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매우 불쾌한 곳. 사람마다 다르니까.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내게는 최고의 오코노미야끼집. 10년이 지났는데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음식을 대할 때 언제나 진심. 10년 넘은 집이야? 어? 갑자기 사장님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선인들 이런 얘기만 인종차별성 발언만 안 하셨다면 10년 장사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야, 근데 이 집 뭔가 이 집 사장님의 마인드가 뭔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 그 자기 소신, 자기 신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절대 타협이 없는 이 사장님의 마인드. 하지 말란 것만 하지 마라. 우리 집 와갖고 여기는 내가 세내고 있는 내 가게이고 내가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이다. 자영업이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있자 내가 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따라라. 그리고 다른 어떤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마인드 나는 싫다. 나만의 운영 방식과 나만의 운영 방침이다. 어 멋있는데 뭔가?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되잖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꼭 가셔보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불친절한 식당 가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저는 오코노미야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사장님이 이 방송 보시면은 뭐 기분이 나쁘실라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만 다뤘고 또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쵸?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자, 나는 친절한데 맛없는 식당이 차라리 나. 나는 친절이 더 중요하다고 봐.
난 쌍욕해도 좋으니 양 맛있는 곳이면 낫다고요? 저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욕쟁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 같은데 저는 소름 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딱 가게 들어가는데 야 이 돼지 새끼야 야 앉아 예? 나도 친절이야 앉으라고 씨발라마 이런 씨발 늙은 노인네가 뭐라는 거야 걔가 씨발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친절한데 머리 지은 이음 못 자르는 미용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위손 미용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그 곳의 운영 방침이라고 할지라도, 저한테 쌍욕 짓거리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착한데. 진짜 싫어요. 예. 방송 버서스 사가지 없는데, 재밌는 방송, 형방송은 후자야. 이거를 좀 틀어서, 착한데, 노잼 방송. 싸가지 없는데, 재밌는 방송. 저는 착한데 재밌는 방송이니까 평점이 좋겠네요. 그쵸? 존댓말 다 하죠. 친절하죠. 하지 말라면 안 하죠. 사과하라면 사과하죠. 휴일일 때도 휴일 때문에 못 오셨다 그 잠깐 휴업 예 아파가지고 운영 못했던 날도 그때 못 오셨던 손님들을 위해서 다음날 낮방송으로 보답하죠 착한데 갱 안 오는 정글 버서스 패드릭하고 갱 오는 정글 사람이 정말 싫다 여기가 코사이드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저 나름대로 되게 복귀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어서 옵니다. 착했는데 죽어야죠. 아, 제가 죽으면 끝난 일이에요. 그 전에 네가 죽으시죠. 예. 리뷰 조금만 더 볼게요.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하는 피자집. 별 다섯 개 맛있성요 배달하면 좀 흔들렸나봐요 맛만 있으면 되죠 잘 먹었습니다 어딘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살인가 보다 개웃긴다 존나게 맛있나 보네 그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근데 저는 피자 저렇게 구겨줘도 뭐 그렇게 막 뭐 저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너무 심한 거만 아니면 예, 아 맞다 이런 적 있었어요 저 최근에 배달 시켰었는데 떡볶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벽에 시킬 데가 많이 없어갖고 시켰는데 저희 집 앞에 써져 있거든요 벨 절대 누르지 마시고 문자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셨어요 네 갖다 주셨어요
원래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벨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A4 용지로 이제 써놨어요. 예. 근데 여기 있다. 이분 참. 예. 봐봐요. 우리 집 아까 문 색깔은 브라운 색깔이었는데 이 집의 문 색깔은 회색이죠. 호수도 똑같아요. 몇 호수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호수도 똑같아요. 나가서 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 저기 배달 안 온 것 같은데 이거 배달 됐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서요. 사진도 왔는데 아 저기 죄송한데 앞집이나 옆집이나 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반데 그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왜냐면 저는 매너가 있으니까 매너훈이니까. 그리고 잠깐 슬리퍼 신고 걸어갖고 그거 가지고 남의 집 앞에 있는 거 들고 와갖고 가져가는 거 크게 제 신경 거슬리지 않아요. 배고픈 게 먼저라서. 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전화를 다시 했죠. 예? 그 운전하고 계셔갖고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주한테 전화를 했죠. 아 저기 아까 롯데캐슬 저긴데요. 아니 저 배달원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사진 찍어 주신 것도 문 색깔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아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자. 아니 제 말이 맞으면 환불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환불해 주시고 그 음식 수거해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찾아오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네요. 예 이러고 이제 끊었죠. 그냥 바로 환불해 주시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싹싹 비시길래 아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지. 어 그러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이 착각했나봐. 어 깔끔 엔딩이죠. 여기에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저항받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할래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더 이상 흑역사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의 그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피엔딩으로 넘어가시죠. 이런 비행시. 아, 뭔 소리예요? 배민 본사도 삭제시킨 역대급 리뷰. 기욱 집을 아주 개을 떨어뜨려. 스테이크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갖고 이게 왜? 어. 아. 이저 아기가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애기가 고기가 너무 질겨서 계속 껌마냥 씻고 뱉어서 제가 먹어봐도 질겨서 전화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방문해서 드시더니 안 질기고 1시간 후에 전화했고 저희가 주문할 때 주문자 3명이 있어서 동시에 고기를 구웠고 다른 분한테 전화했을 때 그 문제 없다고 환불하기 어렵다네요. 어쩌고 예 애기 먹으려고 시킨 건데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아 손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배달 받으시고 1시간 뒤에 연락 오셔가지고 못 먹겠다고 연락 주셨어요. 1시간 뒤에 연락 오셔가지고 의아했는데 저희 가게 음식이니 제가 직접 갔습니다. 확인하고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모든 배달 다 싹 다 멈추고요. 좀 전에 댁에 갔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는 절반 정도 드셨더라고요. 가서 손님 앞에서 직접 먹어봤고요. 제 입맛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만 1시간 뒤에 드시면 당연히 따뜻할 때 드시는 것보다 다를 수 있죠. 1시간 뒤에 연락 주셔가지고 못 먹겠다고 하시니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진 올리셨길래 다시 적습니다. 저 사진은 구라예요. 고기 4-5조각 남기고 고기 다 드셨잖아요.
저희도 애 키워요. 한 시간 뒤에 아이가 못 먹겠다고 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배민 고객센터에다가 전화 한번 해보시죠. 너무하시네요. 언쟁 하기 싫어가지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니 환불해드리면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서 못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억지 부리시는 거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리고 예전에 이런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해시 브라운 달라고 몇 번이나 적으셨죠. 서비스에 품목에도 없는. 그냥 드렸어요. 단골이시니까요. 시키실 때마다 마음대로 해시 브라운 달라고 적으셨고 오늘도 적으셨죠. 마음대로 안 되셨다고 다른 손님께서 이렇게 리뷰를 다시면 저희 타격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생계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 당하다 보면은 진짜 흑화할 것 같아. 비비큐 배달 주문이 이 상황이면 리뷰 1점 테러 해도 되니? 다 갖다 버렸네? 올리브 치킨, 콜라, 세트로 2만원짜리 쿠폰, 추가금 내고 순살 양념 치킨, 스프라이트 주문했다. 아줌마가 계속 대묻더라. 뭐라고요? 네! 올리브 치킨이랑 콜라 2만원짜리, 예, 그 추가금 내고 순살 양념 치킨, 스프라이트요? 네? 다시 한 번만, 예? 이때부터 좀 불안했다. 주문 내역 제대로 확인하고 추가금 얼마인지 확인까지 하고 주문을 끝냄. 순살 양념 치킨이 아니고 그냥 순살 치킨이 왔음.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배달이 잘못 왔다고 따졌음. 아, 저기 순살 양념 치킨 시켰는데, 아, 순살 그냥 후라이드 왔어요. 사장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아, 예, 죄송해요. 순살 치킨 그 밖에 내놓으시면은 양념 치킨으로 바꿔드릴게요. 한 10분 있다가 1층 현관벨이 울리길래 어떻게 벌써 왔지? 10번인데 밖에서 사부작거리더니 내놨던 순살치킨만 들고 감. 20분 있다 다시 왔다. 수거해간 순살치킨에다가 다시 양념으로 볶았다고. 씨발, 그때부터 존나 얼탱이가 없었다. 아니, 그쪽에서 주문 실수해놓고 대처가 너무 족같다고 따졌다.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에이, 죄송해요. 네. 추가금 결제 받을 거 다 받고, 튀긴 지, 아유, 제 튀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장님.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먹으려고 보니까 기분 탓인지 뭔지, 존나 신내나고 맛대가리도 없었다. 당연히, 갓 튀긴 것처럼 맛이 있겠냐. 밖에서 처음, 배달 온 시간 합쳐서 근 1시간가량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식어서 고기는 말라서 질겨지고 기분까지 족같은데 더 족같더라. 이 상황이고 시발시발 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대로 갖다 쳐버렸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 다 버린 사진이랑 같이 별점 1점 테러 해도 되니? 나 지금 너무 화나고 빡치는데 이성적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빡쳤는데 테러 리뷰 달면 오바인 건지 맞는 건지 의견 좀. 본래 이 순살치킨이라는 것이 BBQ 쪽은 엉치살이나 다리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슴살이 많이 들어가고 엉치살은 한 약 15%에서 2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BQ 치킨, 순살치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먹었을 때 좀 뻑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 상태에서 후라이드로 해왔는데 다시 가지고 가서 양념을 묻혀갖고 다시 볶는다. 안 그래도 수분 함량이나 이런 지방질이 그렇게 많이 없는 가슴살 80% 정도 그리고 엉치살 20% 정도의 그런 치킨을 가지고 양념을 묻혀서 다시 갖다 준다라는 거는
뻑뻑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타당한 거라고 봐요. 네. 너라면 어떡할래 코트야? 저는 애초에 말빨로 조져버리죠. 예. 저는 애초에 쎄해가지고 사장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배달 받는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애초에 거기다 주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통화로도 느껴져요. 구라가 아니라 전문가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배민에 1억을 태웠어요. 전문성이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렸어요. 마지막 리뷰 볼게요. 골 때립니다. 5점 리뷰에도 급발진하는 판매자. 자, 사람의 성격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예, 정말. 예, 치킨 카레를 시키셨네요. 스파이스 커리 맛있어요. 여러 개 살 때 할인되었으면 해요. 바람이죠?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업주예요. 별 다섯 개 주고 사진도 이쁘게 위에서 찍어주셨어요. 드론샷으로. 기분 나쁘세요?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 자체가 나쁜 인간들이라 그런 거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리뷰예요. 답글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까진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맛있게 드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지금 식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왜 무슨 이유로 할인을 해드려야 되나요? 에?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SNS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주문 못해. 카레에 들어가는 수지도 다른 커리에 이 가격에 못 팔아. 무슨 짓인지 설명 좀? 먹는 거 파는 게 잘못이야? 만약 당신이 애플 다니면 핸드폰 하나만 공짜로 주던가. 할인 들어가나? 8,000원짜리 팔면서 오지네? 오뚜기나 처먹어 그냥. 이런 게 빌어먹을 삶이야. 구리고 시궁창내 난다. 내가 이딴 걸 왜 상대해야 돼? 씨바 5점 지랄? 말 조심해라 진짜. 만드는 입장을 생각해봐. 이해 못해? 처먹지 마. 오늘도 해피엔드한 삶? 내 성질 건드리면 앞으로 인생에 좋은 꼴은 없다. 와. 그만큼 맛있어서 조금이라도 할인되면 두 개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 사장 왜 저런 성격. 좋아요 12개밖에 안 되는 아싸 새끼가 뭐래.
이 집 아직 정신 못 차린. 어, 논란됐었구나. 대한민국 사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커리부터 사장 강미선입니다. 지인을 통해 게시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DC인사이드에 올라있다는 것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하는 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은 잘 팔리고 있으나 식자재 값은 오르고 각종 신선한 재료와 천연 향신료를 배합해 만드는 만큼 오히려 가격 인상을 엄두하는 상황에서 만드는 입장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대응도 지나쳤다고 생각하며 해당 글은 삭제했으며 과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글 작성자님은 글을 삭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전 댓글은 넘어가겠으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업장과 이름을 공개한 만큼 이 시간 이후에 욕설이나 인신공격하신다면 고소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논외이긴 한데 50% 할인해서 5만원인 거면 원래 5만원이라는 장사임. 1 플러스 1으로 1900원이면 그냥 두 개에 1900원, 한 개에 1950원인 거임.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손해보고 안 파는 게 장사임. 남지 않는다면 팔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 뭐임?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주는 중. 아직도 정신 덜 차린 듯. 니네 좋아하나? 그분한테 사과는 했어요? 외로운가? 계속 장사함? 언제까지? 키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판매 재개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뚜기나 처먹어 그냥은 좀 아니죠. 예, 오뚜기나 처먹어는 진짜 아니죠. 예. 뭐 이 정도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가 다 됐네요.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죠? 시간 녹았네요. 예. 시간 녹았어요. 예. 아니요. 저는 다음 콘텐츠 할 건데요. 좀 있으면 출근들 안 하세요? 뭐 휴강했다는 얘긴 들었어요. 대학생분들. 다들 학생이세요? 야간 출근인가? 딸밴데요는 뭐야? 뚱인데요도 아니고 딸밴데요. 이건 좀 아니죠. 예, 아 배달하시고 배달이 좋죠. 아 띵털이 너무 고맙다. 오쇼 맛깔나게 다루시느라 고생하셨. 안마실장이시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3월달이나 4월달만 됐어도 드립 쳤을 거예요. 쪽지 좀 달라고. 예, 네, 근데 클린 훈이라서, 순수 훈이라서, 퓨어 훈이라서 이제는 입이 근질거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기분이 좋네요. 약 1시간 정도만 더 방송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거든요. 버스킹은 아마 다음 주 주말에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목 관리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살도 좀 뺄 거예요. 운 좋으면 112kg 되겠죠. 오늘부터 식단 관리 들어갈 거예요.